네, 이 양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된 지 꼭 8일 만입니다. 유력한 용의자에 이어 피해자마저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정확한 범행 과정이나 동기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최성길 기자입니다. 17살 이모 양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는 아버지 친구, 용의자 51살 김모 씨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들이 함께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이 양의 시신이 발견된 강진군 도안면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양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도 당일인 16일 오후 4시 20분쯤 이 일대에서 끊겼습니다. 김 씨는 5시 반쯤 집으로 돌아와 옷가지를 태우고 세차를 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밤 11시 반쯤 이 양의 어머니가 찾아오자 뒷문으로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다음 날인 17일 새벽 집 근처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양의 실종과 김 씨의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이 양에 대한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주민과 탐지견까지 투입해 도안면 야산과 군동면 저수지 등을 수색한 끝에 실종 8일 만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차 지점과 여기 한 250m 정상 거리입니다. 정상에서 다시 내려서 직선으로 50m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 이어 이 양마저 주검으로 발견돼 살해 동기와 시신 유기 과정 등 사건 전말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